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중간인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느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과를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애모로 사람을 추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느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저희들을 모아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자 귀한 이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아버지,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내용이 무엇이며, 자칫하면 잊고 사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고 뜻을 이루어드리며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깨우쳐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목이 안 좋아가지고 찬송도 잘 못 부르고 조용조용 이야기할 테니까 조용히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십시오. 지금 에베소서 공부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거기 그 말씀 아래 부부관계, 남자와 여자의 서로 복종관계를 지난번에 이야기했고, 오늘은 부모와 자녀관계, 그 다음에 종과 상전에 관한 관계에 대해서 피차 복종이 무엇인가 하는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6장 1절 보면요, 한번 같이 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습니다. 이 자녀들에게 지금 당부하는 말씀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게 옳으니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주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순종하라는 게, 가정의 질서의 권위는 부모에게 맡겨주셨다는 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되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따라서 순종하는 게 맞다, 그런 옳은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2절 보면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공경한다는 게 뭡니까? 공손하게 섬기는 거잖아요. 섬기는데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계명은 우리 계명은 십계명을 이야기하는데요. 십계명을 보면 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에 관한 의무사항을 써놨거든요. 여기서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에 대하여 지켜야 할 의무 중에 오계명이 제일 첫 번에 나옵니다. 오계명이 뭐냐? 여기 말씀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그 이웃에 대한 의무 계명 중에 오계명이 맨첫 번에 나오니까 여기 뭐라고 하죠? 약속의 첫 계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십계명의 계명은 뭡니까? 그렇죠. 첫 십계명의 첫 계명은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게 첫 계명인데 여기서 말하는 첫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에 관한. 여기 보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약속이 뭐냐 그러냐. 그 약속이 3절을 보면은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려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되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자, 이 땅에 사는 동안 받는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을 1차적으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상대적으로 주는 복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보죠. 잠언 한번 찾아봅니다. 잠언 3장 한번 구약성경 잠언 3장입니다. 911페이지. 911페이지 잠언 3장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 말씀 보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오랫동안 횟수를 누리고 평강을 더하게 한다.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의 받을 복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6장 봅니다.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모든 일이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수 있는 축복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는 복입니다. 명령이자 복이고. 자, 4절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인데 우리는 이렇게 자녀 기르지 않았습니다. 봅시다. 여기 보면 첫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죠. 노엽게 하지 말라. 두 번째는 뭐라고 됐죠? 이 말씀은 두 번째는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겠다. 교양으로 가르치고 훈계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서 자녀들 교육시키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노엽게 한다는 게 우리는 거의가 노엽게 키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모가 내 자식을 낳으면 내 자식 내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내 주관, 의지, 내 생각대로 키웁니다. 말안 들으면 억압을 해요. 심하게 억압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애가 부모에게 할 말을 못 합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겠어요? 내성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충분히 자기 의사를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자기 뜻을 얘기해서 부모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뜻을 세워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인데, 부모는 안 그렇거든. 그냥 묵살하는 거야.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라는 거죠. 내가 너보다 인생 더 살아서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참 잘못한 거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회한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좀 충분하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아들 얘기, 자녀들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면서 자녀의 입장에서 한 얘기가 타당성이 있는 것은 받아줘야죠. 그리고 아무리 애들은요, 아무리 잘못해도 계속 질책만 하면 안 됩니다. 칭찬과 격려가 필요해요. 저는 그 자녀들 기르는데 회한이 아주 지금 후회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손녀한테 가르치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손녀가 성경부터 가져오면 아유 못 봤어요 이러거든요. 그럼 뭐 그렇게 못본건 아닌데 부모가 원하는 건 100점을 원하니까 100점에 미달했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항시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괜찮아. 조금 잘하면 100점 맞겠네. 잘했어. 너는 해낼 수 있어. 그러면서 반드시 맨날 전화하면 너를 할수 있어. 이렇게 격려를 하거든요. 나는 제 자녀들은 그렇게 못 키웠어요. 무조건 그냥 치 누르기만 했어요. 안 돼. 그것도 못 해.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아버지의 권유만 가지고 길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노엽게 한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절망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부모들이 가르침에 노엽게 기르는 거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고, 뭘로 기르냐? 교양과 교훈이에요. 교양이 무엇입니까? 교양이라고 하는 거는 자녀를 올바르게 징계할 때는 징계하면서 그 자녀 스스로 잘못을 깨우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뉘우치고 바로 설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게 교양이거든요. 무조건 억압으로 하는 건안 된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냐? 자, 우리 지혜의장 잠언에서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3장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13장 24절 봅니다. 923페이지. 923페이지 잠언 13장 맨 끝절 24절입니다. 자,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자, 이 초다리라는 말은요, 회초리를 드는 겁니다.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얘가 잘못해서 분명 회초리를 맞아야 할 그때에, 차마 회초리를 들지 못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자식을 미워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회초리를 들을 때는 들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근실이 징계한다는 거죠. 근실이 징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억압적으로 무조건 이런 뜻이 아니고, 이 회초리를 들되 자식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애가 왜 회초리를 내가 들었는지를 아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회초리를 맞은 거에 대해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거지. 이걸 근실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초리를 들어야 할 그때에 회초리를 안 드는 것도 자식을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회초리로
때려서라도 바로 잡아야 돼. 그런데 해초리를 드는 데는 시기가 있어요. 아무 때고, 뭐, 5살 먹은 애한테 해초리 들었는데, 10살 돼도 해초리 들고, 20살 먹은데도 해초리 든다. 이건 방법이 잘못된 거야. 어느 때 해야 제일 좋으냐. 시기적으로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가장 나이가 어렸을 때, 가장 어려가지고 자기가 이 해초리에 대해서, 아, 내가 잘못하면 해초를 맞을 수 있다 하고 인식할 그런 나이에 가장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10살 먹었는데 해초리 들어봐요. 걔가 자기 주관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면 맞는 얘기도 있거든. 근데 부모가 생각할 때 이놈이 반항을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우리 사고가 그렇게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기르고 있다 그런 얘기야. 자, 잠언 13장 지나서 자, 23장 한번 보죠. 뒤로 몇장 넘기면 잠언 23장이. 자, 13절, 14절 한번 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여기 보면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는 건 훈계하라는 얘기잖아요. 훈계하면 바로 잡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않는다. 채찍으로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채찍으로, 채찍이 뭐야? 해초리라는 얘기잖아요. 진짜 해초리를 때려야 할때 때리는 그 아이의 영혼을 어떻게 하고, 음부에서 건진다는 얘기는, 음부는 지옥이잖아요. 아이가 지옥에 갈 만큼 잘못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는 자식을 미워하고 버리는 거잖아요. 바로 잡아주라, 그런 거. 요즘은 아까워서 안 그러잖아요.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쳐가지고 내 자식, 금쪽같이 내 자식을 네가 뭔데 때려? 네가 뭔데 벌 세워? 지금 그런 세대거든요. 아이들이 이렇게 커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성경에서는 지금 교양으로 바로 키우라는 얘기다.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잠언 29장 한번 더 봅니다. 잠언 29장 자 15절 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하게 내버려 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맞죠?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자식이 어떻게 부모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이나 훈계를 가지고도 반드시 바로 가르쳐야 된다. 그런 얘기고. 17절 봅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징계하라는 게 바르게 바로 잡아주라는 거잖아요.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자식이 바른 길을 걸어가면 부모가 편안하다. 그러니까 자식을 기를 때 우리는 너무 온정에만 치우쳐가지고 비닐하우스에 화초 기르듯이 이렇게 길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잘못하고 그 뜻을 받아들 때는 받아주고 칭찬할 때는 항시 칭찬하고 그리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그거를 잘 이렇게 섞어서 지혜롭게 근실하게 징계하라.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양으로 자녀를 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훈계인데 훈계는 글자 그대로 말로 가르치는 거거든요. 말로 가르치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앞에 간 유명한 우리 선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기억하죠? 모세.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모세 태어나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많이 길으니까 제가 저만 보면서 설명을 좀 할게요. 보세요.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요, 모세의 조상이
요셉이라는 조상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 총리 된그 은덕으로 가난을 피해서 이 70명이나 되는 가족이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 정착을 합니다. 근데 그 처음에 70명이 왔는데 워낙 번식도 잘하고 엄청 커져가지고 이 요셉을 모르는 왕이 앉아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히브리 민족이 조금 했는데 갑자기 인원이 많아져가지고 이대로 놔두다가는 얘들이 힘이 커가지고 만약에 적이 쳐들어온다면 적하고 합체해가지고 우리를 칠거 아니냐. 야, 안 되겠다. 치우지 못하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아주 힘든 일을 시켰어요. 보면은, 비돔이라는 성을 짓게 만들고, 람셋이라 그래요. 요즘 이집트 가면 관광 명소 되어 있는 거.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것도 이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이걸 만드는데, 뭐, 저, 진흙을 이겨가지고 벽돌을 만들게 하고, 또 여기 보니까, 뭐, 보통 일을 시킨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일을 시키면서 고생을 시키고, 이상하게 히브리 남자들은 애굽 남자들보다 어린애들이 태어나면 튼튼하고 건강한 거야. 그러니까 이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애를 낳으면 히브리인데 애를 낳으면 남자는 무조건 죽여라. 나 사내 아이는. 그 여자애만 살려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해가지고 어떻게 아이를 죽일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애들 그냥 다 받았어요. 그 바로가 왜 남자를 사내일은 죽이라 그러는데 왜안 죽였냐 그러니까 이 산파들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했어요. 자기들이 출산한다 해서 가보면 이미 저 도착하기 전에 미리 다 놨어요. 그 히브리 여자들은 얼마나 건강한지 미리 그냥 순산을 합니다. 그래 자기들이 손쓸 겨를이 없어서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을 들러 댄 거예요. 지혜롭게 대답을 했는데 그런 환경일 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럼 히브리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놔두느냐? 아니에요. 군인들이 와서 애만 데려다 강물에 던졌거든. 다 죽였다. 그런 환경에 모세가 태어났으니까 모세도 죽을 운명이잖아요. 한 3개월 동안은 잘 숨겨서 키웠는데 3개월 크니까 어떻게 이 모세가 건장한 아이예요. 성경에 보면 준수했더라 그런 거 보니까 아주 건강하고 잘생긴 모양이야. 3개월 이상 숨길 못하니까 여러분 아는 대로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물안 새게 해가지고 애를 태워가지고 갈대사에다가 강에 놔두고 이 모세 누나가 저 애가 어떻게 되나 하고 강가에 보니까 그 시간에 마침 바로의 공주가 이 시녀들 데리고 물가에 나왔던 거예요. 공주는 물에서 놀고 시녀들이 갈대밭 이렇게 걷고 있는데 아이고 상자가 보이니까 뭔가 꺼내보니까 아주 예쁜 아이니까 공주에게 데리고 갔죠. 그 공주 보고 너무 예쁘구나. 이거 히브리 애네. 그러니까 그 누나가 모세 누나가 따라가서 공주한테 공주님 이 아이 젖 먹일 유모를 히브리 여인한테 구해올까요? 그러니까 공주가 구해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 누가 갔을까요? 친엄마가 갔대요. 가서 친엄마가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키웁니다. 그 모세가 궁정에서 40년 동안 컸으니까 그 왕자 대우를 받으면서 자랐으니까 잘 살았겠죠. 그리고 이집트의 그 모든 문화, 교육 전부를 익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40세가 돼가지고 자기 민족을 돌아볼 생각을 했다는 거야. 자기 민족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그냥 지금 노예처럼 일하고 있는 거잖아. 벽돌 만들고 막. 근데 모세가 왜 40세에 자기 민족을 돌아볼 생각을 했을까요? 어린애에서부터 궁궐에서 자랐는데 어찌 히브리 자기 민족 생각을 했겠느냐.
거기는 어머니의 교육입니다. 어머니가 어려서 전병부터 키우면서 너는 시부리입니다. 네가 어떤 환경에 태어났는데 죽었어야 할 몸이 이렇게 살았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뜻이 있다. 이러면서 시부리의 역사 쭉 자기가 궁중에 들어올 때까지 역사를 어머니는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민족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고 가르친 그 교육 효과라는 거잖아.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 보면은, 자, 히브리서 한번 보죠. 이 말을 뭐라고 그랬냐면, 히브리서 11장 보면요. 이 모세의 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한번 봅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히브리서 11장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기었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기 보면요, 제가 모세의 그 성장 과정 쭉 설명했듯이, 어머니 교육 때문에 모세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궁중에서 사는 왕자면 잘하면 왕위를 계승할 수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지만은 그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 포기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25절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제하고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굉장한 믿음이잖아요. 아마 저 같으면 내가 다음에 왕이 되면 왕이 돼서 전부 이거 석방해주면 되지. 미리 가서 할 필요 없지 않겠나. 그걸 아마 계산도 했을 것 법도 안 돼.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은 들룸으로 간 건데 사건이 터져가지고 시작이 된 거죠. 근데 결과적인 목적은 뭐였었냐? 26절이 목적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봤다는 거죠. 모세의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 인생길에 이 세상에서 생은 잠깐 끝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이 상급을 모세는 안다는 거예요. 뭘 압니까? 어머니로부터 들은 얘기야.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있다. 그곳에 가서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우리는 살 것이다 하고 희망한 이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라고 땅을 준다는 그 상급에 대해서 모세는 깊이 명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게 이 상급이라는 게 물론 천년왕국에 가서 왕권에 참여해서 왕노릇하다가 영생을 누리는 그 축복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모세의 당시에는 가나안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런 교육을 받고 마지막 때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을 바라보는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 내용을 보면 자기가 어머니로부터 말씀으로 교육받은 내용이 아주 구구절절히 묻어나는 게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6장 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271페이지입니다. 271페이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금 모세가 이게 고별설교입니다. 지금 가나안을 건너가야 되는데 모세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했죠. 뭐냐면 모세가 물이 없다가 아우성 치니까 아주 원망하는 백성들을 인도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맨 처음에는 바위를 쳐서 물을 줬는데 그 다음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바위를 가리키라고 그랬대요, 지팡이로. 근데 모세가 화가 났대요. 너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들 달라는 거다 주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원망을 하냐, 이 나쁜 놈들아. 그러면서 반석을 화나고 지팡이로 두번 때렸거든요. 물은 물론 콩콩 쏟아졌죠. 근데 거기서 모세가 화나서 바위를 쳤는 게 하나님은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쳤거든요. 그 바위를 친그 잘못 때문에 모세는 그 민족을 그 광야를 끌고 와서 가나안 들어가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나곤이라는 그 옥토를 눈앞에 보고 자기는 못 들어가니까 이 같이 못 가지만은 넘어갈 자기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교육이냐? 여기 보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뭡니까? 마음, 성품, 힘을 다하라는 게 뭐예요? 네전 인격을 다 쏟아부어서 힘이 뭐예요? 활동한 능력 전부잖아요. 이걸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자세히 가르치냐 보십시오. 6절 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다는 게 무엇이죠? 말씀이 내 마음에 오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내 삶의 원리, 내 삶의 지침이 이 말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새겨라 하는 얘기고요. 자, 7절 보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자, 앉았을 때, 길에 갈 때, 누웠을 때, 또 여기 보니까 일어날 때. 이건 뭐예요? 하루 종일 일상 생활을 하는 그 동안에 이 얘기는 뭡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제고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뭘 가르칩니까? 1절에 보면은 자, 이는 곧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 명령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들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에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내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할 것이다.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너희가 마음판에 새기고 열심히 지키라는 것이. 그러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가 풍성하게 많은 민족이 수요도 늘어나고 풍성하게 잘살 것이다. 네 날이 장구할 것이다. 아주 장구하게 잘살 것이다. 이게 이런 축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7절 말씀처럼 자녀들을 어디 뭐 앉았을 때나 걸을 때나 누웠을 때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 어느 때든지 항시 기회가 있을 때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얻는 우리의 교훈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들어가지고 이해를 하고 지식적으로 압니다. 그 머리로 알고 있어요.
머리로 알고 있으니까 아주 그 설명 잘하죠. 그런데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머리에 있는 지식이 마음에 와서 믿음으로 아멘 하고 들어와서 내 안에 새겨지면 반드시 말씀은 살아 움직입니다. 마음에 온 말씀이 머물러 있는 경우가 없어요. 반드시 살아 움직이는, 살아 움직이는 대로 어떻게 해요? 따라서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못 견디도록 내 신체적인 변화가 없죠. 신체적인 변화가 뭡니까? 순종 안 하면 매를 맞는다는 얘기예요. 하도록 하게 돼요. 진짜 여러분 안에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다면 말씀이 가만히 머물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말씀이 여러분의 어떻게 혼과 몸과 골수를 쪼개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관절과 심장 모든 것을 다 쪼개서 자세하게 관찰하신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은 절대 마음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행동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체험적으로 누리고 살아야 돼요. 누린다는 얘기는 체험적으로, 아,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하고 나를 이끄는데 내가 머무르면 안 된다. 따라가라는 거예요. 안 따라가면 따라가라고 채찍이 날라온다는 거예요. 그 삶에서 경험을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순종하는 게 쉬워집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오는 교훈이. 또 보세요. 8절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면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 손목에 실제 유대인들은 손목에다 이거 율법 써가지고 달고 다녀요. 이마에다도 붙이고 다녀요. 실제 그래요. 그렇게 하고 다니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고만 다니면. 그냥 달고만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걸 읽을 때 손으로 한다는 게 뭐겠어요? 활동하라는 거죠, 하늘로. 행위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로 나타내라는 게 손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얘기잖아. 사고력이잖아. 이마에다 붙이는 거. 그거 이거 써서 붙이고 다니는 거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행동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구절 보세요. 또내 집에 문설주와 밖가문에 기록할지라. 문설주가 되니까 이게 문 기둥이잖아요. 그리고 밖간문이요. 출입문 대문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보면 뭐 입춘 대길 뭐라고 써붙이고 그랬잖아요. 그 대문에 붙이는 거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자주 들여다보는 거고, 문설주도 마찬가지야.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드나들면서 가족 식구들도 다 보라는 거예요. 보면 뭐예요? 보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고 왔다 갔다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뭐예요? 말씀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또는 그 말씀을 보고 나를 경각심을 가고 나를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그렇게 붙이고 다니면서 읽고 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지는 않잖아요, 지금. 이렇게. 근데 말씀 앞에 조용히 여기 앉았을 때나 길에 길 걷을 때나 누웠을 때나 어느 때든지 떠오르는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이 기쁠 때 떠오르는 찬송 부르면 됩니다. 차 타고 가다 폭발되는 어떤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 큰 소리로 불러도 돼요. 또 울컥하고 솟아오르는 어떤 잘못이 떠오른다. 그러면 차 안에서 그냥 목 터지게 주님 외치고 가도 돼요. 누가 들여다보는 사람 없잖아요. 뭐꼭 이런 공간에 와서 쫙 그것만 해서 되는 거 아니고. 바쁜 시간에 교회 와서 그거 안 해도 자기 현재 위치에서 하라는 묵상하기도 하고 또는 주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조용한 골방 안에서 주님과 마주 앉는 것도 필요하고 때로는 격렬하게 외치고 싶을 때 외치시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여기서 하기 어려우면 저쪽 방 끝에 가면요. 상담실 조그만 게 있어요. 기도하시고 싶으면 거기 가서 하십시오. 이거 막 두들기고 해도 되고 소리 질러도 아무 누가 말할 사람 없어요.
거기 가서 하십시오. 여기서 교제하느라고 사람이 남아 있어서 방해를 준다면은 혼자 가서 하세요. 가서. 소리 좀 들어보고 싶어요. 소리 지르면서 하세요. 저 안에 가서. 누가 말릴 사람 없습니다. 자유롭게 하죠. 자기가 운전하고 가다도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목 터지게 주님 외칠 때가 있습니다. 운전하고 가는데. 그런데 마음은 즐거워요. 누가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문 닫고 운전하면서 엔진 소리가 소리 지르는데 누가 뭘 하는지 알겠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과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이 말씀 뜻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고별 설교를 하면서 부탁하고 당부하는 내용을 읽어보니까 어머니 밑에서 자세하게 율법을 교육받았던 내용을 그대로 잔잔한 마음으로 자기가 광야에 유대민족을 이끌어오는 경험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율법도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요약해서 당부하고 있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말씀 지금 이야기한 중에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는 게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내 권위나 위엄이나 이거 가지고 노엽게만 하면 안 된다. 필요함 때로는 호통치고 노엽게 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그 아이의 비전을 꺾어버린다든지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까지 꺾어서 절망하게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 줄 정도의 억압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교양은 반드시 징계를 하되 그 아이를 충분히 격려하고 칭찬하고 스스로 잘못이 무엇이었다 하는 것을 알고 자기가 자기 깨우쳐서 자기 발전을 해가도록 이렇게 양보하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빼서는 안될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왜냐? 인생은 잠깐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가치관, 인생관을 심어주어야 된다. 이게 정상적으로 가르치는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오늘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에베소서 6장 다시 봅니다. 자,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해라. 이 훈계로 양육하라고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면서도요,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 이 말, 한 가지 딱 요약한 게 있어요. 디모데 후서 3장 한번 봅니다. 말씀으로 양육을 해라 하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말씀을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15절부터 17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세워줘야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건 어디서 오는 거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도록 가르쳐주라는 게.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러니까 이 성경을 어렸을 때왜 가르쳐 줘야 되느냐? 믿음을 세워서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게 여기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돼 있다. 그 말씀 안에서 교훈 있고 책망이 있고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내용이 안에 들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가르쳐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내가 먼저 먹고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온전하게 살아가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성경으로 양육을 해줘야 스스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 안에 다 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어려서 성경 안에서 내가 나를 책망하는 게 뭔지, 나를 향해서 뭐라고 교훈하시는지 이런 것을 어려서부터 터득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라 그런 이걸 이 말을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같은 내용이지만은 에베소서 6장에서는 노엽게 하지 말고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 하면서 디모데 후서에서는 디모데에게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지금 말씀 보니까 어떻게요? 자녀교육 100점 맞게 잘 가르치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 나중에 안 뒤에 너무 후회스럽고 하나님께 죄송했어요. 왜냐? 내가 낸 자식은 내 것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보고 관리하라고 위탁해 주신 건데 그걸 모르고 내 자식은 내 거야. 내가 마음대로 키워야 돼. 이게 보니까 얘는 적성에 예를 든다는 말이죠. 얘는 공부 열심히 해서 나 교수 될 거야 그러는데 안 돼, 이런 말. 가난하고 배고픈 짓 하지 말고 권력이 있어야 돼. 너는 법대 가서 검사 돼야 돼. 부모가 이렇게 강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가 제대로 돼? 안 되잖아. 제가 아는 어떤 사람 중에 아들은 자기가 지망하는 과가 따로 있대요. 자기 적성에 맞는. 영문과를 원해, 얘는. 그런데 아버지는 자꾸 의대 가라 그러고. 그 강요에 못 이겨서 공부는 잘해요, 얘가. 의대 합격했어요. 근데 의대를 2년 공부하더니 다시 대학 입시 봐가지고 영문과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그 영문과를 가요. 2년 동안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영문과 다시 시작하더라고요. 부모가 못 말려요, 그거.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아, 자녀를 부모 마음대로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한번 봤거든요. 보면서 그 부모 얘기가 자식은 맘대로 못하겠네. 그거 어떡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안에서 교훈을 얻어서 자식도 자식뿐만 아니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내게 지어진 임무가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관리자라는 거거든요. 처음은 내 것으로 아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욕심, 탐심. 탐심, 결국 어떻게 되냐. 완전히 멸망시키는. 나중에 내가 그런 얘기 조금 좀 해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저는 이 말씀이 깨우쳐진 뒤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엄청 회개했습니다. 몰라서. 내가 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녀들 기른 데 대해서 가장 회한이 많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훌륭하신 부모가 되셨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 어린 자녀를 기르는 우리 식구들이 있다면 이 명심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손주들에게 이 원리를 적용해 가면서 많은 대화를 합니다. 아마 참고하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5절부터 8절까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이말 보면요, 종하고 상전 관계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당시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종이 있고 노예를 부르는 상전이 있었는데 요즘 우리에게 적응한다면 어떻게 해요? 종과 노예가 아니고 직장의 상사고 나는 고용인이고
사장님이고 직원이고 이런 관계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 그 당시에 종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상전 육체의 주인에게 복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는데 앞에 눈가림만 하지 말라는 얘기가 뭔 뜻, 무슨 뜻이에요? 주인 보는 앞에서는 하는 척하고 잘하는 척, 보는 데서는 잘해요. 그런데 주인이 안 보면 어떻게 해요? 적당히 하고 있는 거예요. 빗자루 쓸다가 놓고 앉아서 쉬고 그러잖아요. 쉬는 정상적으로 일하고 쉬는 시간에 떳떳하게 쉬고 이러면 자기도 건강하고 좋을 텐데, 하라는 시간에 적당히 하고 있다 안 보면 또 쉬고 요령 부리는 거잖아요. 군대에서는 막 그렇게 요령 피우면서 그때그때 모면하고 잘 지나면 그게 군대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왜냐? 자기 고달프지 않게 시간만 때우면 되는 줄 알아, 군대는. 이상하게 들리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신앙 양심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다. 왜냐? 왜 그러죠?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 하나님 명령이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다? 빛이다. 소금이다.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았어요. 너는 빛이라는 거야. 빛. 소금이라는 거야. 그렇게 살라는 거잖아, 행동으로. 그런데, 그렇게 안 산다는 거야. 그렇게 안 살면 우리 쉽게 그냥 지나칠 수 있대요. 그런데, 그 지나치는 그 죄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야. 틀림없이 여러분이 마음이 둔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간과하신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분명히 어느 시점에는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은 결산을 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고 가슴 쳐도 때가 늦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눈에 드러나는 어떤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그 죄만 죄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냥 지나치면 훗날에 그리스도 심판 때만 생각을 하시는데, 거기 가서 물론 그거는 당연한 거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절대 그냥 묵과하지 않으신다는. 분명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을 할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의롭게 현실 속에서 판단하신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죄 짓는 사람이나 안 짓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누리고 산다면, 뭐 애쓰면서 죄를 이기려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죄를 이기는 사람하고 죄와 동행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은 그삶 속에 반드시 보응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못 느낄 만큼 마음이 무뎌져서 양심이 완전히 화해 맞는다면 그건 끝난 인생이죠. 하나님 앞에는 끝난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똑똑하고 적당하게 잘 이렇게 타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끝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어떻게 하세요? 눈가림 앞에서 하지 마라. 여기 이 말씀뿐만 아니라, 자,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봐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요. 베드로전서 3장 3장이 아니라 2장입니다. 제가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여기 보면은 나의 상급자가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워낙 잔소리 심하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꼬투리 잡아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도 철저하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여기 10절 보니까 그 까다로운 사람 때문에 애매하게 잘못이 없이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다 그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그 직업관이 그래야 돼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신앙 양심을 따라서 철저하게 주어진 일은 철저하게 책임감 있게 하라는 거예요. 주인이 보든 안 보든 눈가림하지 말고 또 상관이 까다롭고 잔소리 심하고 유독 나한테만 잔소리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왜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뭐냐? 뭐 때문에 그러냐 하는 얘기예요. 자, 다시 에베소서 6장 봅니다. 왜 그래야 되냐 하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봅니다. 8절, 에베소서 6장 8절에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 암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것을 보고 그대로 채점해서 뭐요? 여기 말씀 뭐라고 그럽니까? 받는다는 게뭘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신앙 양심에 따라서 반드시 잘 지키고 순종하고 살아라. 지금 우리가 여기 오늘 배운 데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 교양과 교훈으로 양육하라. 딱세 마디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는 엄청난 여러 가지 얘기를 아까 제가 말씀으로 쭉 풀어드렸는데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앞으로 2세들 후 손주들에게 한번 잘 적용해서 잘 가르치기 바랍니다. 자. 애매하거나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서 슬픔을 참고라도 순종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주는 상이 크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 말씀 명심하고 자, 상전들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고용하고 사니까 고용이면 내가 내 멋대로 하고 살아도 되는 거냐? 아니에요. 자,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예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다. 자,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라. 저희에게라는 것은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인들에게. 고용인이 상전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왜안 되냐? 내가 상전이지만, 내 후에 상전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시겠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잘 지켜서 하라, 그런 얘기. 왜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죠? 내가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받는. 자, 골로새서 3장 한번 봅니다. 행한 대로 받는다는 게, 골로새서 3장, 328페이지에 22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으면서 볼게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능관인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을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라. 여기 보면, 우리에게 성도가 했던 선한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뭐냐? 여기 24절 보면, 내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유업의 상을 주께 받는, 유업이 뭡니까?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속받는 게 뭡니까?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우리는 왕권을 상속받습니다. 언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권에 참여하는 그 왕권을 상속받아서 같이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종처럼 살수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런데 다음에 가서 어떻게? 천년왕국. 천년왕국 여러분 가슴 설레는 곳 아닙니까? 이 땅에 모든 게 사라지고 오직 한 왕국 안에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앉아 계시고 그 왕권에 나도 참여해서 열방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고난 안에 들어가면 흥분되고 설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생각하면 신이 나요. 뭐 목사님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죽음을 통해서 영생을 향해서 가는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급 받아가서 누리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게 최종적인 누림입니다. 이 누림이 끝나면 새하늘 새 땅에 가서 영원히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히 사는 거죠. 별로 흥미가 없는가 봐. 목이 아파서 조용히 이야기했더니 반응이 뭐 어떻게 하냐면요. 꼭저 바둑이가 앉아서 과자 이렇게 던지면 받아 먹다가 또 과자 주나 하고 꼭 그러시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눈을 지그시 감는 분이 많아서 제가 농담 한마디 한 겁니다. 그렇다는 거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제 웃으시니까 눈이 떠지네. 가끔 웃겨야 되겠네. 자,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요약합니다. 에베소서 6장 다시 돌아가서 봅니다. 지금 이 바울이 에베소서 지금 후반부 와서 우리에게 삶을 이야기하는 중에 순종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아내와 남편과의 순종 관계를 이야기했고, 오늘은 부모와 자식과 그리고 상전과 종에 관한 관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우리는 전부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순종, 피차 복종하며 살아가야 돼. 왜냐하면 이 모든 피차 복종은 뭐가 있어야 되죠? 사랑이 주입니다. 사랑이.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어야 된다는. 오늘 배운 말씀은 그 얘기. 너희가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가지고 종상전 구분하지 말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랑 안에서 건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가라는 거예요. 그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 교훈을 지금 여러 성경을 찾아봤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명심해서 지금 6학년 5반 이상은 이 말씀 갖고 자녀들 다 키웠으면 좋겠는데 그 이상 뭐 해야 돼요? 손녀들 그렇게 키우십시오. 그 이하는 이 말씀들 한번 키워보세요. 명심해야 될 것은 자녀들 교육뿐만 아니고 나는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재물도, 나 자신도, 내 건강, 가정, 가족, 모두가 하나님은 청직으로 줬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나는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점 명심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내가 주인이어서 내가 살았다면,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깊은 성찰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멘.